한국학을 공부했잖아요. 한국 역사는 어떤 역사를 제일 좋아해요? 한국 역사는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러시아 역사 훨씬 더 재밌어요. 한국 역사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한국이 뭔가 위치가 많이 안 좋아요. 위치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맞아요. 근데 또 자기끼리 싸우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 되죠. 언니, 슈라. 슈라. 슈라가 한국에 그나마 좀 늦게 왔잖아요. 네. 러시아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한 2년. 저 원래 한국 회사 들어갔어요. 한국 회사인데 이제 러시아에 있는 계열사, 모스크바에 있는 계열사 들어가서 이제 2년 근무하다가 본사로 관련이 돼서 여기 왔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러시아에서 일할 때랑 한국에서 일할 때랑 그 문화가 있죠? 제가 다녔던 그 러시아 계열사가 그래도 상사들이 다 한국인이었어요. 아. 그래도 여기 오니까 조금 달라요. 왜냐면 러시아에서도 회식이나 야근이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이거 이런 문화 이해 못해요. 아예 회식 없고 야근도 없어요. 6시 땡되면 다 가요. 인사도 안 하고. 6시 전에 가는 것 같은데요? 5시 55분이면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받냐. 아니 이거 끊으면 한 5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근데 한국에서 8시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다. 그럼 몇 시 출근하는데? 9시? 9시, 8시? 다른 게 뭐냐면 러시아 상사들도 야근하는 사람을 되게 안 좋아해요. 안 좋게 봐요. 왜냐면 그 전해져 있는 시간 이내에 자기 일을 못 했으니까. 네.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심 빨리 먹고 그냥 일할 때 집중해서 하는 거. 한국처럼 이렇게 담배 피러 나갔다가 15분 뒤에 오고 커피 먹으러 나갔다가 막 15분 뒤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못하지. 네. 왜냐면 이제 전해져 있는 근무 시간 내에 다 일을 끝내야 되니까 못하면 이제 욕을 먹으니까 상사들이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이런 친구는 왜 뽑았지?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일을 못하면 집에 가서 하죠. 회사에서 안 해요. 스폰서 타임. 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늘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VPN입니다. 아수아수 기리기에. 큰 보안 회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가상의 IP를 우회해서 더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인터넷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때문에 평소 일을 하지 않을 때 영상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아마존의 경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게 많아서 좀 답답하더군요. 그럴 땐 바로 아틀라스 VPN! 아틀라스 VPN을 사용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 영상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 2,456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나라 클릭하면 몇 초 이내에 바로 연결됩니다. 쉽죠? 이게 끝이냐고요? No. 여행을 준비하실 때 계속 비교 서치하는 사람들에게 더 비싼 가격을 보여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아틀라스 VPN을 사용하시면 IP를 우회시키기 때문에 항공기와 호텔 예약 시에도 좀 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게 아틀라스 VPN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빅세일 중이므로 3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월 2,456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중에 광고 영상이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식도 이제 러시아 되게 가정이 중요한 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 빨리 끝나고 이제 가서 저녁을 무조건 가족 아니면 뭐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먹는데 맞아. 만약에 아직 가족이 없으면 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술 먹지? 내가 왜 밥을 먹지? 일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일만 하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만약에 일하는 사람끼리 뭔가 친해진 한 면이 있어요. 잘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성격도 맞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만약에 주말에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점심 먹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다 알아서 혼자.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 같은 거 할 때도 술을 안 먹어요 절대.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이랑 술이랑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러시아는 술이잖아요. 그거는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엄청 잘 먹어요. 아저씨들. 그래도 그 아저씨들이 일을 할 때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출장 왔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랑 미팅하고 막 PPT 같은 거 보여주고 막 계획 막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점심 식사 할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네, 러시아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한국 회사 다녔을 때 가끔 이렇게 저녁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돌아와서 또 일을 해요. 야근해요. 이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점심 때 뭐 소주 한 잔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술 먹으면 되게 적당히 못 먹어요. 먹으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약간 조금 뭐 한 잔 하고 또 일을 한다? 이런 거는 상상도
어려워요 러시아에서. 만자만 마시는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저희는 이런 거 있었어요. 저녁 먹는데 한 소주 두 병 먹고 들어가서 또 일을 해요. 다시 회사 가는 그런 거는 저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봤어요. 이렇게 같이 뭐 회식하고 뭐 일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세요? 아 저 다시 사무실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일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하고 만약에 내가 못했으면 그냥 안 가요 다른 데는. 나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회식하고 다시 사무실 간 적도 있어요. 그니까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이제 한국 회사다 보니까 회식을 하긴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가기 전에 가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 빼고. 갔어요? 네, 저 항상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뭔가 친해지면. 그래서 제가 본사로 온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 힘들어도 저희 힘든 시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일찍 독립된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왔을 때도. 한국 왔을 때도 이제 월급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여기도 월세 내야 되는데. 한국 월세랑 러시아 월세랑 어디가 높아요? 모스크바랑 비슷해요. 서울도 수도잖아요. 그래서 수도끼리 비교하면 비슷한데 보증금이 네. 한국이 보증금이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으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문제가 안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 만약에 갑자기 온 거면 모은 돈도 없고 대출 못 받아요. 부모님들한테 돈 털라고 할 수도 없고 여기 혼자 왔는데 보증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지금은 그럼 보증금 지금 반전세로 들어갔어요. 성공했네.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 되게 큰 회사다 보니까 그거 받았어요. 대부분 대출을 못 받아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이 대출도 다 갚았어요. 아 잠깐만, 회사를 다니다가 일을 그만두고 모델을 하고 있어요? 저희 원래 회사 평생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만들고 싶어서 뭐 사업을 하든. 근데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거 하기가 어렵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잘 해내면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월급도 높아지고 심심해요. 약간 이런 도전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편해지면 내가 뭐 잘못한 뭔가, 거지? 뭔가 바꿔야 돼. 뭔가 잘못 바꿔야 살고 있는 거 같고 다른 나라 가거나 이런 스타일이라서 다 버리고 이제 한국에 온 거죠. 그럼 한국 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한국 사람들의 점. 한국이 되게 막 현대적인 나라고 볼거리도 많고 BTS도 있고 한류도 있고 음식도 맛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다른 캐년 다른 캐손인데 다른 나라 가면 한국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숲에 있는 되게 멀리 있는 카페 뭐 찍으러 갔는데 숲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 갈 때 버스 그 빨간 버스 있잖아요. 그거 타야 되는데 거기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찍다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한 9시쯤 된 것 같은데 버스가 이제 보니까 안 다녀요. 버스 하나밖에 없는데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택시도 안 잡혀요. 너무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 완전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냥 길 걷고 있었는데 옆에 무슨 갈비찜 파는 이제 가게였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장님이 밖에 나와서 이제 담배 피고 계셨어요. 저희 계속 뭐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막 핸드폰으로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걸어가는 거 보고 여기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상황을 이제 알려줬어요. 이분이 그러면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희가 차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진짜 근데 그 30분 동안 계속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왜 안 오냐 저녁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근데 그거 다 떠나서 무슨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타지에 와 있으니까 뭔가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머니들이 서비스 되게 잘 주세요. 이런 것도 되게 저희 오늘도 저희 카페 갔는데 원래 전해져 있는 양보다 두 배 주셨어요. 맞아 서울은 그런 거 없는데 맞아 약간 서울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방에 내려가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 정 그게 베스트고 워스트는 뭡니까? 한국이 아직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외국인이 여기 편하게 뭔가 할 수 있게
되게끔 많은 것들이 암튀 있고 뭐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사업도 못하고 외국인이 그냥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자 받는 것도 되게 어렵고 비자 종류별로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다 받기가 어려워요. 되게 가다롭고 뭔가 계속 힘들어지고 있고 좀 그런 거 점점 어려워져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집단에 들어갈 때도 약간 계속 타임 회사 다녔을 때도 그렇고 이거 좀 느껴졌고 그리고 뭔가 이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해도 얼마나 뭐 한국 문화를 잘 알아도 항상 외국인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럴 텐데 한국이 그거 조금 심해요. 한민족이 계속 있어서 그런지 여기는 어떨 때는 이렇게 뭐 쳐다보거나 근데 이거는 뭐 원래 관심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좋은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 살다 보니까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외국인이 언제까지 한국에 있는지 가족 보고 싶다 갑자기 갈 수도 아니면 있고 아니면 뭐 외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거는 저희 다 이해해요. 네. 그냥 조금 가끔 기분이 살짝 안 좋을 수 있어요. 언제 얼마한테 외국인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에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 와서 1년 정도 살면은 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계속 여기 살고 싶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3년 정도 살면은 다 싫어지고 가고 싶어요. 떠나고 싶고. 네. 근데 이 힘든 시기만 거치면 계속 한국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오셨네? 그런 거 있었어? 근데 저희는 이제 문화나 이런 거는 이미 배우고 와서 러시아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보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있었긴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있긴 있었어요. 아, 나 계속 여기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됐는데 한 시간만 한다는 게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이 많죠. 다음에 또 봐서 괜찮으시면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은 진짜 안 느껴지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한테 다들한테 약간 마늘 냄새? 김치 냄새 났었어요. 어 진짜? 항상 약간 몸에서 말을 안 하는데도 몸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사실이라고? 네 이게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여기 살다가 한 달 아니지 한 3개월 정도? 아 그래? 나 한 3개월 정도. 아 그래? 근데 처음에 진짜 이거 좀 이상하네? 근데 이거 만약에 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원래 그런 지하철 탔는데